매사부기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채씨와 함께하는 앰프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매사부기 앰프인데요. 저희가 뭐 사실 매사 엔지니어링에 앰프를 많이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강렬한 사운드를 들려줄지. 오늘 승채씨가 이제 시연하는 베이스는 빈테라죠. 빈테라 네, 팬더 프리시전 베이스로 시연을 해볼 거고요.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해보는 매사부기 베이스 앰프의 이름은 서브웨이 TT800 800W짜리 앰프 168만원입니다 승채씨 뭐 이거 매사 앰프 써본 적 있어요? 녹음할 때? 아니 매사부기를 자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앰프 자체를 접할 기회도 정말 많지 않고 많지 자기가 베이스, 뭐 베이스네. 굳이 막 센 사운드를 뭐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뭐 녹음 현장에서 보는 일도 거의 없고요. 기타리스트들은 본 기타는 네, 매사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자주거든요. 네. 자주 기타는 이제 렉으로 뭐 렉자 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예 그냥 막 그 매사부기 앰프 두 개 넣고 프리앰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베이시스트 분들이 매사 가지고 오는 거를 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저도 잘 못 봐서.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강렬한 사운드 어떻게 딱 그 자기 영역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내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범용은 아닐 것 같고요. 168만 원에 가격에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서브웨이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TT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 진공관 앰프다. 와우. 이게 부기 베이스 400 플러스라는 되게 유명한 매사 부기 앰프가 있었는데 이게 폴 맥카트니, 마크 킹, 스탠리 클락, 잭 블레이드, 마이클 앤소니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을 했었던 명기라고 해요. 400 플러스. 물론 쳐보신 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이게 그거를 복각한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암팩이 먹지 않았나 거의.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베이스 앰프를 녹음해서 볼 일이 많지 않지만 보면 거의 암팩. 거의 암팩이죠. 네. 베이스 앰프. 어디 네, 거의 암팩이 보여져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도. 우리가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거는 저거 이제 마크 베이스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녹음 현장 가서 제일 많이 보이는 앰프는 보인다 하면은 암팩. 암팩 시리즈가 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매사를 분명히 어떤 뭐 장르나 용도에 따라서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있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막 무슨 뭐 300, 400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합성을 일단 한번 살펴볼 만하죠. 그래서 이 그 400 플러스 앰프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밑에 서브웨이 채널과 부기 채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두 개의 프리앰프를 동시에 와우.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클래스 D 파워 앰프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프리앰프부에는 클래스 A의 그 다르겠죠. 진공관이 3개가 들어가는 와우. 그런 네, 셋업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약간 두 대 앰프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의 풀 진공관 사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400 플러스 시그널 패스를 재현한 게 부기 채널이고요. 보면 이제 위에 채널이 이제 부기 채널이 되겠죠. 그다음에 진공관의 따뜻함을 조금 더 강조한 기능이 이제 그 아래쪽에 서브웨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놓게 되면은 예전에 그 레전드 사운드 밑으로 놓게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딥 스위치, 브라이트 스위치 있어서 이쪽 저희가 한 번씩 이따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뮤트 플레이 요거 이제 그 스탠바이 기능인 거죠. 네. 그 다음에 하이 로우 게인이 있어서 하이 게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펀치감 있는 사운드 만들어내 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는 그냥 로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하이를 이제 쓸 때는 뭐 뭔가 좀 지글지글한 사운드 좀 만들고 이렇게 게인량 많이 올릴 맞아. 때 이럴 때 한번 하이엔으로 넣어보면은 이따 저희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하이 사운드를. 그리고 요게 메사 1287 프리앰프가 3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살펴보면은 저항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콘 아웃풋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옴, 8옴, 4옴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헤드폰 단자, 풀 스위치 단자, 그리고 샌드 리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튜너 아웃풋, 뭐 옥스인 이런 거 있고 이게 튜브 드리븐도 있는데 그 진공관을 얼마나 달궈줄 것인가 이게 레벨이 라인 레벨과 마이크 레벨로 나눌 수 있고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워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오늘 연결된 스피커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거 지금 무게가 3.2kg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죠. 안 무거운데요? 네. 매사가 그 흉폭함에 비해서 이렇게 뭐 그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그런 게 많진 않아요. 이거 가벼운데요? 네, 가볍습니다. 3.2kg 들고 다닐만 충분히 들고 다닐만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밑에 거를 같이 들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것까지 할 수는 안 그건 안 되지. 네. 네, 밑에 거는 이제 메사부기의 베이스 캐비넷 서브웨이 울트라 라이트 15인치 한 방짜리 베이스 캐비넷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138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지금 가격이 300 정도 딱 나오겠습니다. 168, 138. 자, 그러면 스펙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채널 위쪽 채널로 이쪽으로 먼저 갑니다. 부기 채널. 네, 전부 다 지금 중립인 상태로 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이쪽에서 마스터 볼륨 잡아주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로 먹게 되겠죠? 딥 스위치 한번 더 볼게요. 오, 로우가 확 들리네요. 이번 브라이트 두 개 다 올리면은 이런 사운드. 어우, 힘이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좀 넣어볼게요. 하이패스를 125까지 다 올려주시면은 밑에가 싹 로우컷이 되면서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하이패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이컷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패스는 하이 대역을 패스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25를 하이패스를 설정해 놓으시면은 125 위로 사운드를 내줄게.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사운드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로우컷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빼면은 다 나오고요. 올리면 125 밑으로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밴드 이퀄라이저 베이스 올려볼게요. 미들이요. 미들을 올린 상태에서 미드 프리퀀시가 노멀과 시프트가 있네요. 노멀, 시프트. 오, 이게 일반 노멀이고요. 시프트 하면은 이번 로우를 뺀 미들을 뺀 상태에서 노멀, 시프트. 네, 이렇게 미들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이제 사운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전드 사운드 400 플러스의 사운드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브웨이 채널로 가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이 하이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Hz에서 125Hz까지 양쪽이 똑같잖아요. 2채널은 지금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 같은 3밴드 EQ라도 얘는 0부터 10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 12부터 플러스 12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것도? 시스템이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시스템도? 옛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뭐 0부터 10까지인 게 있고 0부터 12까지인 게 있고 뭐 여기를 마이너스 표기해놓은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게 미들도 보면은 이 미드 프리퀀시가 얘는 노멀 시프트인데 얘는 150에서 2kHz까지 그 프리퀀시를 직접 잡아줄 수가 있는 그런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채널이 노브 구성은 같은데 그 디테일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브웨이 채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서브웨이 채널 게인을 지금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중간에서부터 올려보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 125까지 이렇게 커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는 깎으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자 위쪽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채널 1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올렸을 때 이런 질감이었다. 그러면 채널 2는 조금 더 진공한 사운드가 조금 더, 지금 딥스위치 안 켜놓은 상태인데 채널 1, 2가 좀 다르죠 사운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들 가보겠습니다. 미들도 이렇게 올리면은 미드 프리퀀시를 얘는 디테일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미드를 낮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50으로 해놓으면 거의 로우 컷이나 마찬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로우는 살아있는 스쿱 사운드, 이렇게 올려주면 2kg 되니까 거의 하이죠. 이런 재미가 있죠. 네. 미드를 그럼 올려놓고 해볼게요. 제이자. 네. 미들이 이렇게 봤고요. 트래블입니다. 이 아래쪽이 조금 더 EQ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먹는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딥 스위치를 올려 놓고 게인을 올려 보겠습니다. 오. 이 사운드 강렬하네요. 브라이트도 올려 볼게요. 오버드라이브 먹기 시작한 느낌 사운드. 자, 이번에는 이 상태 똑같은 느낌으로 해놓고 채널 1으로 갑니다. 오. 브라이트 딥 끄면 이렇게 되고, 둘 다 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 이거 게인까지. 오! 어, 그렇구나. 하이 게인으로 가면 확 세지는군요. 이런 사운드. 자, 그럼 이번에는 네, 딥 스위치를 올려놓고 게인을 올려보겠습니다. 듣던 사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더 강렬하고 좀 무게감이 세네요, 네, 있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흉폭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되게 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운드 재즈 베이스로 들어볼게요. 자, 재즈 베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운드 중립이요. 딥 스위치 브라이트 껐고요. 딥 스위치 브라이트 올렸고요. 지금은 부기 채널입니다. 부기 채널. 서브웨이 채널, 디프 라이트 끈 상태, 올린 상태, 하이 게인 상태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 사운드 쭉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막 뭐 범용성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나 엄청 세거나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범용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앰프 뭐 두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아예 세팅 값을 다르게 해놓은 다음에 앰프 전환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뭐 하나는 재즈 베이스용으로 맞춰놓고 하나는 프리시전용으로 맞춰놓고 그러니까요. 베이스 바꿔매면서 채널 전환만 딱 해주셔도 되게 다채로운 느낌으로 생각보다 네, 튜브 톤이 잘 나와서 네네네. 그 뭐지? 그 빈티지, 밑에 채널 그죠? 네, 네. 빈티지한 톤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서브웨이 채널에서 이제 뭐 딥 스위치 올려놓고 아까 쳤을 때 상당히 그, 그 진공관 이렇게 맞아요. 그 뜨끈하게 데펴진 그 사운드 느낌이 그러니까 잘 나옵니다. 이제 앰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진공관 소리 좀 이렇게 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네, 프리앰프 3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소개의 목적이 아니라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튜브 사운드는? 이게 그가 부기가 기타 앰프로 가면은 사실 사운드가 되게 강하게 나온단 말이죠. 베이스 쪽에서는 의외로 막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또 막상 또 EQ 잡고 하면 강하게 됩니다. 네, 전혀. 네, 전혀. 그 특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즈를 해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재즈 칠 일 네, 이게 이거랑 조합할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합해도 재즈 사운드가 나온다. 재즈 베이스 사운드가 나온다.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승치십도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네, 그렇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흉폭하지 않았다는 데서 붓기 빠진 부기 사운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기 부기 잘해. 점수요. 붓기 부기. 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솔깃한데. 168만원이요. 168만원 앰프 뭐 두 개죠 두 개. 네. 네. 앰프 펜션이네요. 네, 뜨면. 저 9.0입니다. 8점입니다. 네. 네, 점수 잘 받았네요. 승채 씨가 네. 이제 실제로 뭐 실현해본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좋았어요. 밝은 가능성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런 앰프 부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우리가 잘 보기 힘든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앰프들도 계속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암팩이 다가 아니니까 베이스 앰프가 암팩 다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암팩도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네. 그러게요. 좋은 네. 앰프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가 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